2004년 드라마 풀하우스 이후 한창 주가를 올리던 비인은 M본부의 한 미니시리즈 주연으로 발탁되게 되는데요. 까칠한 재벌집 아들과 연상 이혼녀의 사랑을 담은 이 드라마에서 비의 상대 역으로 캐스팅된 여배우는 바로 멋졌어. 당시 드라마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에서 열연을 펼치며 최고의 인기를 모으던 김태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당시 김태희가 당분간 학업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출연을 고사했고 비 역시 출연이 무산되며 두 사람의 만남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뻥 날아갔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비와 김태희 두 사람의 인연 고리를 샅샅이 찾아보던 중 지난 2011년 비의 군대 생활에서 의심가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비가 국방홍보원에 복무할 당시 그곳에는 김태희의 친동생 이완도 함께 군복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가만 보자, 동생 이완의 군대에 김태희가 친히 면회를 갔던 적이 있던데. 맞네, 맞아. 그때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였구만. 말도 안 돼.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러고 보니 면회일이 2011년 5월? 그때면 비는 입대하기도 전이었는데 아 여기도 아니었나 보네. 운명이었던 거죠. 그러던 중 한 가지 접점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2011년 10월 비가 입대 전 마지막으로 촬영한 소셜 커머스 광고였는데요. 당시 비와 동반 출연한 스타는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김태희. 어쩐지 눈 맞추는 모습이 심상치 않더라니. 광고 찍다 눈 맞았네. 아이고 저 눈빛 봐. 그렇게 CF가 인연이 되어 연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은